보령 해저 터널과 이륜차 소속 얘기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이혜연 기자와 이어서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충남 지역의 오토바이 운전자 14명이 보령 경찰서장을 상대로 소송을 낸 가운데 법률 대리는 라이더 변호사로 잘 알려진 이호영 법무법인 삼률 변호사가 맡았다고요? 네, 이호영 변호사를 직접 만나서 핵심 쟁점과 또 라이더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들을 구체적으로 듣고 왔는데요. 해당 소송의 소장도 단독 입수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이호영 변호사 설명과 함께 이제 소장을 좀 들여다보도록 하고요. 먼저 보령 해저터널에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보령 경찰서 처분은 법적 근거는 있는 거겠죠? 네, 일단 경찰 측은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근거에서 이 오토바이 통행을 제한했습니다. 해당 조항은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. 다만 이렇게 보령 해저터널에 대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할 경찰의 권한은 있지만 이 권한을 행사할 충분한 이유가 없다는 게 이호영 변호사의 말입니다.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권한은 있지만 그 권한을 행사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. 체포, 그 다음에 통행 금지 이런 거는 권리를 제한하는 거잖아요. 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 폭넓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를 지나치게 폭넓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거예요, 경찰은. 네, 이 보령 경찰서장이 이제 결정한 통행 제한 처분이 이제 권한 남용이다라는 게 이 라이더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요. 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쨌든 명시가 되어 있는 내용이라서 자의적 처분이다라는 거를 좀 입증하기에는 쉽지 않아 보여요. 네, 물론 이 도로교통법에 교통 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해서 차마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는 돼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조항을 엄밀히 들여다보면 보령경찰서가 위법한 처분을 내렸다는 게 이 변호사의 말인데요. 우선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한 소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. 소장 4페이지 2번의 가 항목에는 처분 근거 법령 위반이라고 돼 있습니다. 쭉 보시다 보면 6조 2항이 나와 있고 아래쪽에 굵은 글씨로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적혀져 있습니다. 여기서 구간 및 기간을 정한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된 건데요. 통행 제한을 할 때는 이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동안 경찰 측이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이 보령경찰서는 앞뒤 설명 없이 무기한 통행 금지를 했던 겁니다. 경찰서장이 이런 통행 제한을 할 때는 기간을 정하도록 돼 있어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그렇게 기간을 정해놓고 그 기간 동안에 무언가를 하라는 거예요. 그 위험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하고 그 기간이 끝나면은 다시 통행을 허용하라는 게 도로교통법의 취지인데 지금 경찰서장은 그냥 무기한 통행 금지잖아요. 이거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권한 범위를 초과한 거죠. 사실은 거의 무효회라고 볼 여지도 있어 보여요. 네, 결국 이게 종합을 해보면 이번 소송에서는 이 도로교통법 6조 2항의 좀 해석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동안 이륜차 관련 소송을 좀 수차례 보도해드리지 않았습니까? 항상 이륜차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뭐 역차별이다 이런 불만을 좀 일관되게 주장을 해왔었는데 사실 정부나 시민들은 이런 오토바이에 대한 좀 인식이 좋지 않잖아요. 이에 대해서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? 네, 사실 이 이륜차에 대한 통행 허용 여부에 대해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는데요. 난폭운전이 횡행하고 인식과 배려가 부족한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. 이에 대해 라이더들은 일방적 통행 금지는 권리 박탈이다 이런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요. 정부가 정작 책임만 부여했지 권리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오토바이 자체를 문제로 볼 게 아니라 이 난폭한 운전자들을 규제하는 방안이 더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. 도로에서 난폭 운전 많이 하는 택시, 버스, 화물차 있잖아요. 그럼 그거는 택시, 버스, 화물차의 문제인가요? 아니면 그 운전자의 문제인가요? 운전자의 문제잖아요. 운전자의 잘못된 운전 행태
이런 거는 그 운전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처벌을 강화한다거나 아니면은 법규 위반 행위자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문제이지. 네, 이렇게 법적인 의견을 좀 들어봤고, 학계에서는 이번 소송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? 네, 이 학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과 같은 무조건적인 규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.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의 말을 듣고 오시겠습니다. 이게 일변도로 지금까지 갔었는데 이 문화도 좀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더불어서 이륜차 사용 신고부터 시작을 해서 뭐 보험 제도라든지 정비 제도 또이 검사 제도 또 실제로 폐차 제도는 아예 없거든요. 이 차에 대해서 관심 갖고 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. 이렇게 보고 있고 터널에 대한 부분들은 부정적인 비각이 커서 지금까지 규제가 많았었는데 좀더 전향적인 생각을 갖고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서 한번 미리 테스트를 하고 열어두는 것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. 네,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단속으로 위법을 처벌하자는 게 각계의 의견인 것 같은데요. 향후 이제 소송 과정 저희 법률 방송에서도 계속 업데이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주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